그러니까 이제 노르망디 공작은 이제 프랑스 왕의 신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잉글랜드를 정복해 버리니까 잉글랜드 왕으로서는 프랑스 왕하고 대등한데 노르망디 공작으로서는 프랑스 왕 신화인 거죠. 그 노르망디 공작령, 그 밑에 앙주 백작령, 그 다음에 그 밑에 아키템 공작령까지 모두 다 잉글랜드 왕이 장악했던 그런 시대가 이제 12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말에 그걸 다 뺏기죠. 프랑스 왕한테. 1328년에 이제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필립 4세라는 중앙 집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던 왕이 있어. 그 사람 아들들이 이제 3명이 있었어요. 루이 20세, 필립 5세, 샤를 4세 다 단명합니다. 이거 다음에 왕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잔 1세가 원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필립 5세가 약간 쿠데타 비슷한 걸 일으켜서 뺏어요. 동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남자만 왕이고 유럽에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프랑스만 이제 이 100년 전쟁 거치면서 남성, 남계만 이제 왕위 계승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데 그게 유럽사에서는 오히려 예외인 거죠. 3프로가 각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신과 함께 오늘은 저희가 전쟁 얘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 네. 지금도 뭐 전쟁이 또 지구 어느 편에선가 또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전쟁이 결국 전체적인 세계 질서를 또 만들어내는 역할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뭐 추세를 지나놓고 보면 그렇긴 한데 그렇죠. 예. 막상 그 전쟁기는 힘들죠. 예. 지금 예. 어찌 보면 뭐 우리나라도 총은 안 들었지만 또 무역전쟁 이것들의 예. 한복판에 있는 나라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볼 만한 전쟁들 역사로부터 좀 배워서 지금 한번 상황들을 잘 해석 혹은 뭐 유추 또 전망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 전쟁 가운데도 유럽의 질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네. 100년 전쟁 이야기 가장 긴 전쟁 중에 하나죠. 예, 아주 흥미로운 전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쟁 이야기 저희에게 전해주실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홍용진 교수님 오늘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진짜 옛날로 가서 유럽의 100년 전쟁. 예. 이거 저희가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뭐 대충 좀 배우기도 그렇죠. 했고 그냥 잔다르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 그 100년 전쟁 뭐 이렇게 영웅 뭐 이렇게 이제 요 정도가 저희가 아는 다거든요. 예. 네. 그래서 100년 전쟁이 과연 뭐 하느라고 100년이나 싸웠고 그 100년 전의 결과 얻어진 건 또 뭐고 예,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예, 가르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셨죠? 예예. 예. 예. 그러면 약간 이거 편향되셨겠네. 그렇지. 프랑스와 예. 영국이 싸웠는데 영국 전쟁인데 영국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주로 예. 전장이 그냥 다 프랑스 땅이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뭐 영국 가서 싸운 적은 없고 해안가 뭐 약탈한 적은 있지만 네. 뭐 영국 본토에 들어간 적은 없고 네. 대부분은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에 침입해 와서 싸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문제는 뭐 영국 왕이 이제 프랑스 왕 해보겠다고 이제 명분을 내걸었는데 프랑스 왕은 영국 왕 해보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또. 아, 프랑스가 그래요? 침략을 당한 셈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예. 하여 섬나라 이쪽은 조금 지루하다 싶은 능력이 있어. 어떻게든 하여튼 육지로 가려고. 육지로 가려고. 예. 뭐 근데 이제 약간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관계는 좀 달랐던 게 원래 이제 또 영국 당시 이제 잉글랜드라고 이제 더 부르는 게 더 적절한데 네. 잉글랜드 왕 그 왕조 자체가 또 프랑스에서 왔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자기네들 영지가 이제 프랑스에 많이 있었죠. 영국 왕의 영지가? 예. 근데 이제 영국 귀족이었어요? 아, 원래는 이제 그 기원을 이제 보게 되면 네. 노르망디 공작이 네. 잉글랜드를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르망디 공작은 이제 프랑스 왕의 신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잉글랜드를 정복해 버리니까 잉글랜드 왕으로서는 프랑스 왕하고 대등한데 노르망디 공작으로서는 프랑스 왕 신화인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영지를 확장시켜 왔고 그 노르망디 공작령, 그 밑에 앙주 백작령, 그 다음에 그 밑에 아키템 공작령까지 모두 다 잉글랜드 왕이 장악했던 그런 시대가 이제 12세기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말에 그걸 다 뺏기죠. 어디한테요? 프랑스 왕한테. 앞서 이 자식들. 어차피 내가 그렇죠. 왕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명분상으로는 어쨌든 왕과 그 밑에 있는 봉건 신하였는데 사실상으로는 대등한 이제 그 전쟁을 했었고 그때 이제 너무 어이없게 한참 동안 이제 유지하고 있었던 그 지금 프랑스의 한 서부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땅을 갑작스럽게 이제 필립 2세라는 왕 때
그리고 이제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프랑스는 필립 2세라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왕은 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존이라고 그 약간 리처드 4자 신왕의 동생. 아, 찌질이. 예. 요거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찌질이 현재 아, 영화 그 보면 이미지가 나와요. 예, 보통 다 그렇게 나오죠. 형하고 이렇게 다르냐 얘는. 그렇죠. 네. 근데 뭐 별 다를 바는 없는데 네. 형은 약간 이미지가 약간 의리의 사나이고 그렇죠. 동생은 약간 배신 그다음에 찌질함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형 리처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군 나가서 뭐 네. 살라드딘 뭐 살라딘하고 이제 뭐 엄청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거라도 이제 내세울 게 있었는데 동생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 가렴 주고만 하고 그랬는데 그 돈 갖고 다 져갖고 영토를 다 뺏겨 버렸으니까 영국의 영토를 예. 이제 프랑스에 있는 지금 그렇죠. 프랑스에 프랑스 서부에 있었던 영국의 영지를 다 뺏긴 거죠. 거의 다 지금 기엔이라고 불리는 아키텐 일부만 빼놓고는 다 뺏겼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조상님 땅이었던 노르망디도 다 뺏기고 예. 그래서 이제 전쟁 시작이에요? 아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잉글랜드랑 프랑스랑 그런 깊은 관계가 아, 있다는 사이가 좀 안 좋고 예. 네. 잉글랜드 왕들은 잉글랜드도 내 땅, 프랑스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영지도 내 거기도 땅 거기도 이제 이었는데. 원래는 프랑스 왕 밑에서 이제 자기가 그렇겠죠. 관리하는 땅이었는데, 땅이었는데 아예 자기가 다 주권을 가져보려고 했었던 게 이제 뺏겼어요.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쳐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몇 번 이제 13세기에도 1200년대에도 몇 예.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있는데 예. 그렇겠네. 그때마다 프랑스한테 지죠. 뭐 어쨌든 잉글랜드랑 프랑스랑 국력의 차이가 인구수의 차이만 봐도 한 프랑스가 4배가 되기 때문에. 네. 예. 뭐 거기에서 뭐 나오는 뭐 수입이 뭐 세금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들만 봐도 잉글랜드가 항상 이제 프랑스한테 잽이 안 됐죠. 그게 이제 13세기 내내 그러다가 네. 14세기 초반에 이제 1337년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프랑스가 이제 이 에드워드 3세라고 하는 왕한테 굉장히 이제 맥을 못 추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게 됐던 거죠. 그때 프랑스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프랑스가 이제 필립 6세라는 왕이었습니다. 백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한 뭐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왕위 계승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이제 잉글랜드 왕들은 그냥 프랑스 왕의 신하기만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 에드워드 3세는 사실은 엄마 쪽으로 프랑스 왕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사랑 또 유럽사랑 다른 점을 굉장히 디폴트 값으로 하나 갖고 가야 되는 게 하나가 아니죠. 두 개 정도 갖고 가야 되는 게 우리는 뭐 동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남자만 왕이고 대부분 그다음에 당연히 남계만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럽에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계도 왕이 될 수 있고 여자도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면 이제 영국 사례를 보면서 특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국이 오히려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프랑스만 이제 이 100년 전쟁 거치면서 남성, 남계만 이제 왕위 계승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데 그게 유럽사에서는 오히려 예외인 거죠. 다른 나라는 그럼 다른 여자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 여자 왕이 아이를 낳고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그럼 성은 여자 왕의 성을 따라가나요? 아니면 아빠 성을 따라가나? 그 성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아 그래요? 그 원래 성이라는 게 사실은 네. 저기 영지거든요. 아. 땅 이름이기 때문에 땅 명칭. 아, 그럼 예를 들면 영진이면 뭐 영진 대전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대전이 이제 성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영진드 대전. 우리나라 이름도 네. 본관이 성인 대전. 거예요. 아, 그러네. 네. 어. 저는 이제 남양시니까 아, 불어로 하면 친하죠, 용진드 남양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영지를 어디 물려받고 어떤 자기를 물려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네. 이렇게 성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성씨에 이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만 물려받는 건 아니라는 거 하나.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계 어머니를 통해서도 이제 그게 계승이 가능한 거죠. 모계라도. 네네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나 다른 그냥 세계사에 그렇죠. 익숙한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거. 그렇죠. 네, 그게 하나 그래서,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1328년에 이제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뭐 필립 4세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앙집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들들은 이제 세 명이 있었어요. 루이 20세, 필립 5세, 샤를 4세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다 단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설에 의하면 뭐 독살. 이때 이제 필립 4세라는 사람이 이제 성전기사단이라는 그 조직을 일거에 와해시키는데 네. 억울하다. 우리 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전기사단 단장이 자크드 몰레라는 사람인데 죽으면서 뭐 이제 저주를 뭐 내렸다. 네. 그 저주가 실현된 게 아들들의 단명과 직계 혈통의 이제 그 단절이다. 라고 얘기가 이렇게 야사에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뭐 바로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루이 10세는 1년 반 만에 죽고 필립 5세 6년 만에 죽고 샤를 4세도 6년 만에 죽고 어릴 때. 예. 아. 그러니까 이제 필립 4세 이제 요 세 아들들 다음으로 이게 카페 왕조 직계인데 요 다음에 왕을 누가 해야 되느냐? 샤를 4세가 아들이 없어요, 다들. 지금 요 아들들도 다 딸밖에 없고. 네. 원래는 루이 10세가 딸이 있었어요. 밑에 이제 잔 1세라고 있는데 잔 1세가 원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필립 5세가 약간 쿠데타 비슷한 걸 일으켜서 뺏어요. 조카 딸한테 네, 뺏는 다른... 거죠. 정변을 네? 일으켜서. 단종?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뭐 이 잔이라고 하는 딸은 이제 그때 뭐 한두 살밖에 안 됐었고. 네. 한두 살인데도 1세 저걸 붙여줘요? 예. 네. 더한 아. 경우가 이제 잔 1세가 사실은 동생이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열흘 있다 죽었는데 장 1세라고 합니다. 예, 그건 또 왜 장이죠? 거기는? 그냥... 그건 붙인 사람 마음이죠. 예. 아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붙이는. 그렇죠.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선호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 이제 왕들이 붙이는 이름은 사실은 뭐 몇 개 안 됩니다. 필립, 루이, 샤를, 장.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럼 선조 선대에 샤를이라고 붙은 분이 세 분 있었으면 너는 네 번째 샤를이다. 그렇게. 그런 거죠. 예. 아. 근데 뭐 첫째가 루이고 둘째는 샤를이었는데 첫째 루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샤를이 됐어요. 근데 이제 따져보니까 너는 몇 번째 샤를이야? 그래서 이제 샤를 4세, 샤를 5세. 그 후세가 붙이는 거예요, 그건? 예? 후세가? 이거 붙이기 시작한 게 지금 100년 전쟁 중인 샤를 5세 때 처음으로 정비가 돼요. 그럼 몇세 붙이는 거는. 그때는 그냥 샤를 이렇게 네. 붙었겠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왕위 계승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영국이 참전해요. 잉글랜드 애들이. 그렇죠. 이제 샤를 4세가 뭐 이제 딸이 없어 죽고 나서 왕위 계승할 수 있는 사람. 여성은 이제 배제되는 걸로 해서 이제 샤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필립 5세라는 사람 때 여성은 자기 조카 여조카를 이제 폐위시키면서 남자만 왕위 계승 가능하다. 네. 그렇게 선언해 버렸네. 네, 그렇게 원칙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는 빼고 남자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남자가 두 명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촌이었던 필립 발루아 백작이고. 네. 또 다른 이제 그 조카뻘 되는 에드워드 3세. 에드워드 이제 잉글랜드. 자기 이제 누이의 이제 아들인 거죠. 네. 예. 둘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샤를 같은 경우에는 방계인데 남계고. 저쪽 이제 에드워드는 여계인데 직계고. 네. 요런 상황에서 1328년에 처음으로 이제 근데 대귀족들이 모여서 둘 중에 누구를 뽑을까? 프랑스 왕으로 회의를 해요. 그때 이제 필립 6세로 낙점을 하죠. 왜? 얘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 아. 이제 라틴어라면 나시오. 아. 지금 우리가 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아. 그 성격을 찐이다, 갖고 있다. 예. 지금 보여주시는 저 표에서 괄호 열고 넣은 숫자는 제위 기간. 제위 기간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립 6세가 이제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냥 당연하게 왕이 된 게 아니라 신하들한테 추대받아서 된 거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누구를 오니까 누구를 시킬까요? 알아맞혀 하다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무리하게 그 전에 뭐 필립 4세라든가 좀 여기 나온 거 보면 필립 3세가 있지만 필립 3세 위에 이제 루이 9세라고 성자로 시성받는 왕이 있어요. 예, 생 루이라고 하는데 네. 영어로 세인트 루이스입니다. 네. 도시 이름 세인트 루이스가 되었는데 아. 어쨌든 그런 이제 유명한 왕들을 자기가 흉내내려고 여러 가지를 이제 막 절치부심 노력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게 십자군이에요. 그 실제로 이제 십자군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많이 참전한 게 프랑스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프랑스 왕으로서 특히나 이제 루이 9세 같은 사람들은 십자군을 두 번이나 나갔거든요. 그 이제 십자군 나가서 가장 성스러운 왕으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보여주는 게
자기 이제 위신을 높이고 자기가 이제 그 28년에 그렇게 선출된 왕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감출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모티브가 되는 건데 이 십자군을 준비하다가 이게 어긋나게 됩니다. 사실은 결국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 지역이죠. 요 아키텐이라고 불리는 요 지역에서 잉글랜드 왕인 에드워드 3세랑 요 지역에 있었던 상인들 간에 부르주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럼 요 지역은 이제 프랑스 왕이 제일 이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이고 요 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잉글랜드 왕이 아키텐 공작으로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프랑스 왕 이제 여기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면은 재판은 누가 해야 되느냐? 프랑스 왕이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있는 부르주아들이 아 이거 뭐 저기 에드워드 3세랑 이런 소송이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제 파리에 있는 프랑스 왕한테 필립 6세한테 이제 소송을 걸었던 거죠. 그럼 필립 6세는 요때 이제 십자군이 어떻게 보면 어그러지게 되면서 이 다시 또 명예회복을 하고 자기 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지위를 좀 드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잉글랜드를 사용 이제 이용하는 거죠. 야 잉글랜드 왕 너 와봐라. 와서 나한테 재판 받아라. 근데 사실은 1328년에 필립 6세가 즉위를 했을 때 아직 뭐 한 청소년밖에 안 됐던 그 에드워드 3세가 엄마가 또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렇죠. 엄마, 네. 엄마 가라 그래서 또 필립 6세한테 가서 봉건 신서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신합니다. 이 땅을 두고 자신이 망했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내가 그걸 왜 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1337년 상황에 오게 되면 필립 6세는 나도 왕인데 프랑스 왕이라고 아키텐 문제 때문에 와서 재판을 받으라니 자존심이 엄청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잉글랜드 왕을 파리까지 불러 내세워야 이제 필립 6세 면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가겠습니까? 안 가죠. 네. 당연히. 안 갔더니 이제 뭐 배경 3으로 나와 있는 플랑드르 지역에 대한 경제 조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저희가 지금 저 벨기에 있는데 그렇고.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이고. 그렇죠. 예. 저기에 대한 뭘 그러니까 경제 조치. 뭐냐면 잉글랜드랑 교역을 끊어버리는 거죠. 해상봉쇄. 잉글랜드랑 교역 못해. 근데 네. 문제는 잉글랜드가 이제 지금 뭐 한참 뭐 산업혁명 전까지도 제일 주요한 주력 상품이 이제 양모거든요. 여기서 양모를 털을 깎아서 플랑드르에 팔면 플랑드르에서 그걸 갖고 이제 모직물을 만들고 그렇죠.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은 플랑드르랑 이제 교역을 막는다고 했을 때 잉글랜드도 타격이고 플랑드르도 타격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플랑드르도 사실은 프랑스 땅이에요 이때 당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왕이 이제 그렇게 경제 제재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와중에 이제 에드워드 3세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해서 프랑스 내가 나도 프랑스 왕으로서의 그 자격이 있는데 목의 직계로서 괜히 그때 이제 뭐 그거 인정해주고 자기가 또 봉건신서까지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잉글랜드 왕들은 그냥 신하이기만 했지 이게 자기가 프랑스 왕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핏줄이 많이 가까워졌네요. 그렇죠. 에드워드 3세는 이제 그 니나 내나 왕위를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필립 6세가 뭘 하냐면 원래 이제 그 이 남쪽에 지중해 지역에 십자군 가려고 함대를 만들다가 이제 멈춘 상태예요. 어그러졌으니까 이걸 이제 위협을 준다고 이 함대를 돌려갖고 이 지금 영불 해협으로 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있던 배들을 예.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를 돌려서 예. 이제 이쪽까지 오게 한 거죠. 이제 잉글랜드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야 말이 십자군이었지 잉글랜드 쳐들어오려는 게 맞구나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네네. 그래도 배는 지중해 있었으니까 뭐 아니래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잉글랜드 포악까지 오게 되니까 무적함대를. 예, 뭐 지금처럼 뭐 통신이 발달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함재 뜨자마자 이건 전쟁이다. 그러면서 바로 에드워드 3세가 의회를 소집합니다. 전쟁이다. 저 봐라 십자군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쳐들어오려고 한 거였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필립 6세한테 편지를 보내죠. 자칭 프랑스 왕이라고 하는 필립에게. 아 실제로 그렇게 보내요? 네. 그리고 또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계속 껄끄러웠던 게 네. 계속 이제 잉글랜드를 압박하기 위해서 잉글랜드가 괜히 또 이제 13세기 말부터 쳐들어왔던 데가 스코틀랜드인데 거기에 이제 스코틀랜드를 또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아. 네. 사이 안 좋구나.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플랑드르를 또 이제 압박했을 때 플랑드르 사람들은 또
잉글랜드를 지지하게 되죠. 우리 거래처니까.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북쪽에 잉글랜드 편을 두고 있고 잉글랜드는 잉글랜드대로 북쪽에 프랑스 편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337년에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된 거죠. 네. 1337년에 한반도에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충수왕이었습니다. 충수왕. 고려 말에. 고려. 예. 그 100년 전쟁이 상당히 오래된 전쟁이네. 우리 예. 100년 전쟁 하면 잔다르크 하면 그건 뭐 한 2, 300년 됐나? 그게 예. 아니네요. 100년에서 좀 더 넘어가죠. 아, 예. 조선 건국 전에 1392년인가요? 조선 건국이? 대충. 1392년 예. 8월 5일 날 이성계가 그 저기를 봤는데 그래요. 그날이 또 우연히 프랑스에서도 왕한테 신변에 일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하필 그 날이? 예, 네, 같은 날이에요. 양력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1337년부터 1453년도까지를 100년 전쟁이라고 예,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00년이나 갈 줄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아, 그렇겠죠. 그렇지.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19세기 초에 뭐 역사 선생님 어떤 프랑스 역사 선생님이 100년이 넘는 잉글랜드와 프랑스와 잉글랜드 간의 전쟁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100년 전쟁이라는 말로 굳어지게 된 거죠. 12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거의. 그렇죠. 거의 그냥 100년이 넘는. 아, 이렇게 고려 충수왕부터 조선 단종 때까지 전쟁을 1453년이니까. 했으니까. 1453년이니까. 예. 아니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왕한테 편지를 보내서 프랑스 왕이라고 하는 아저씨 이제 한번 붙어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사실은 지금이랑 다르게 뭐 군대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게 됐던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전쟁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프랑스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국가 시스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스테이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란 말을 좀 너무 막 이제 광범위하게 쓰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스테이트가 이런 거죠. 전쟁하고 전쟁을 위한 재정 요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원래는 스테이트였습니다. 돈. 예.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전쟁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되게 미국을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아, 전쟁 국가 미국 뭐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 유럽의 국가가 전쟁 국가였어요, 다들.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전쟁 국가인데 그게 전쟁 국가의 시작이 바로 100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네. 100년 전쟁 시작할 때는 사실은 전쟁 국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 국가랑 전쟁 국가 아닌 거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뭐 1년에, 전쟁이 목적이. 1년에 한 번은 전쟁한다 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목적으로 네. 세금을 거두고 그 군대는 항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전시 체제로 늘 돌아간다. 그렇죠. 예. 아, 그게 이제 스테이트란 이름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원래 스테이트죠, 사실. 아. 근데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이제 다른 정치 체제도 다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걸 이제 근대 국가라고 네. 해서 더 붙여서 얘기를 하거나 요즘 들어서는 이제 재정 군사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하여간 뭐 아직 스테이트가 아닌 상황이고 네. 전쟁을 하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돈 걷어야 되고 이제 외교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네 편 내 편 이제 뭐 독일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지역들에 자기 그 네트워킹 하는 거 그게 이제 먼저였고 본격적인 이제 전쟁 시작은 1340년대부터 시작이죠. 3년 동안은 그런 상황들이 준비. 지속이 되다가 아,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거고 37년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3년 동안은 별 일이 없었고 예. 40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슬라위스라는 곳 지금 이제 뭐 네덜란드 앞바다인데 여기 이제 네덜란드어로는 슬라이스라고 하고 브로렉글리지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함대끼리 처음으로 붙습니다. 잉글랜드 함대랑 프랑스 함대랑 이때 이제 아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십자군 함대는 여기서 다 깨지는 거죠. 그렇죠. 프랑스에. 예. 예. 그리고 이제 되게 요 십자군 함대가 이렇게 쓰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게 십자군은 원래는 보편 기독교 세계의 군대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 국가의 군대로 변해버린 거잖아요. 아, 같은 기독교 세력끼리 이렇게 싸운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속 권력자들을 플레이어로 보면서 자기는 심판이고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인 질서를 이제 유지시키는 게 중세였다면 근대는 그 교황의 역할이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교황도 같이 플레이어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 플레이어들만 남아서 지네들끼리 국제협약 만드는 네. 그런 시대가 근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 보편적인 군대에서 특정 국가의 군대로 이제 변화해야 했다는 게 네.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뭐 변화의 어떤 랜드마크 같은 그런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네, 중세에는 네. 나라마다 군대가 별로 없었어요? 나라마다가 아니라 각 지방마다죠. 나라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예. 원래 그 상비군이라 그러잖아요. 예. 언제 지금 우리가 뭐 60만 우리 국군 장병 예. 할 때 집에서 전쟁 나면 소집하는 게 아니라 물론 상늘 그렇죠. 소집하는 예비군도 있지만 상비군 늘. 체제. 그런데 예. 그 상비군 체제의 효시가 100년 전쟁이라는 건데 그 전에 상비군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뭐 칙령이 나온 건 1439년이고. 만들어진 건 45년이고. 네, 상비군이. 예, 그게 맨 처음에 이제 잔다르크 때문에 왕이 됐던 샤를 7세가 이제 처음으로 한 1만 정도 그 안 되게 맨 처음 만들었는데 점점 커지죠. 나중에 이제 루이 14세 때 가면 80만까지 가요. 상비군이? 예. 프랑스 그때 예. 인구가 얼마인데요? 2천만도 안 됐죠. 야, 2천만에 8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때 남자들은 다 군대 가 있겠네. 뭐 하여간 그때 나이 많은 남자들은 빨리빨리 죽기 때문에 뭐 국민의 대부분이 젊은 남자들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완전 군사 강국이었던 거죠. 루이 14세 시대라고. 그런데 그렇게 80만이나 되는 상비군을 매기고 재우고 살지. 무기 만들어 주려면 재정이 그 그러니까요. 그때 재정? 그 재정이 이제 세금. 네. 세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세금으로 다 안 되죠. 왜냐하면 빨리 목돈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네. 안 되죠. 그 사람이 세금 다 페이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우리 페이어들이. 동아시아 역사랑 굉장히 다른 건데 네. 국제 금융 세력들이 있죠. 네. 거기서 이제 돈을 빌려와야 돼요. 목돈을 어마어마한 국채, 돈을. 국채 발행. 예. 그러니까 외채도 이제 빌려와야 되고 네, 이제 네, 그게 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이자가. 그러니까 루이 14세부터 루이 16세 때까지 문제가 됐던 게 그 외채들이에요. 외채된 이자. 세금 거두면 그 이자 갚느라고 바쁜 거죠. 아, 그게 어찌 보면 유럽의 어떤 금융 같은 거를 막 발전시킨 하나의 동력이 됐겠군요. 그렇죠. 예. 예, 빌리고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 국가와 자본주의가 긴밀하게 이제 그러네. 엮이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던 게 이제 100년 전쟁. 네. 조선이나 일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정부가 아니 왕조가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뭐 채권을 발행 돈을 빌린다거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무기 때문에 돈 빌려서 뭐 한 사람이 고종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어떤 특정한 왕조나 왕국이나 아니면 국가나 그 외부에 있는 그 국제 금융 세력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만 하더라도 그냥 왕 거였잖아요, 다. 예. 근데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왕과 왕한테 빌려주고 어떻게 받아 이거를. 예. 그러니까요. 예. 여기 이제 왕과 뭐 이렇게 그 무슨 공작들이 서로 네. 계약 관계 있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주권이 미치지 않는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국제 금융 세력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되는데 두 가지가 이제 희한한 게 돈을 왕이 돈을 빌린다는 것도 희한하고 유교적인 거기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어떤 그런 특정한 국가나 이제 왕조 바깥에 이런 상인 세력들이 독립적인 정치체를 만들고 있다는 게. 이게 유럽사의 특징이죠. 만약 안 갚으면 추심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맨 처음에 돈을 맨 처음 빌린 거는 영국이었어요.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세금으로는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 프랑스는 세금만으로 맨 처음에 전쟁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 왕 그 에드워드 3세가 맨 처음에는 피렌체 상인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바르디 가문, 페루치 가문한테 돈을 빌려요. 근데 이제 전쟁 이제 40년대 초에 빌렸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46년에 이제 처음으로 프랑스로 네. 쳐들어가는데 그 전까지 이 피렌체 상인들이 돈 갚으라고 이자 갚으라고 에드워드 3세를 닥달을 해요. 에드워드 3세가 맨 처음에는 이제 은광 개발권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자 대충 퉁치자. 네. 근데도 계속해서 아 모자라다 그러면서 막 이제 빨리 전쟁 안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에드워드 3세가 나 파산. 뭐라더니 뭐 어 나 못 못 갚어. 그래서 두 가문이 망하죠. 아 피렌체에서. 예. 네. 그 이제 메디치 가문 등장하기 전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루이 14세랑 어떻게 달라지냐면 에드워드 3세는 사실 유럽에서 강한 왕도 아니었어요. 그냥 잉글랜드면 별로 이렇게 변방이고 그런데
감히 잉글랜드 왕도 그렇게 파산 선언을 해버리는 게 이때 상황이라면 300년 후에 이게 300년밖에 안 돼요. 300년 후에 루이 14세는 못 갚는 잔소리를 못 해요. 아, 어떻게든 세금을 걷어서 갚아요. 이자라도 갚아야 되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국제금융 세력이 세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아 이번에만 안 갚을 수 있으나 다음부터는 네. 못 꾸니까. 에드드 선세는 아예 안 빌려줘. 또 전쟁할 거라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간헐적인 전쟁이었던 걸 생각했던 건데 루이 14세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 그때마다 돈 빌려야 되는데 안 갚을 수 없지. 예, 갚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게 100년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기로 하고 뭐 서로 돈도 빌려가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예. 이제 전면전 시작이에요. 그러면 한 46년에 처음으로 전면전이죠. 사실은 진짜 46년에 그래서 군대를 꾸려서 에드워드 3세가 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 진한 초록색 여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노르망디부터 해서 파리 인근 치고 위로 쭉 올라와서 피카르디 지역으로 해서 깔레까지. 깔레는 저기 잉글랜드 제일 가까운 도시인데. 그렇죠. 예. 이게 1346년이고 파리까지 네. 가요? 파리 인근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프랑스는 군대를 막 모으고 있었죠. 화들짝 놀랐겠네. 네, 놀라고 여기 이제 깔레 직전에 별표로 지금 크레시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따라 잡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프랑스군이. 아, 프랑스군이.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내주리라. 그리고 이제 병력 차이를 보게 되면 프랑스는 전통적인 기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 말 타고 중장갑 하고 그리고 막 보무도 당당하게 위풍 당당하게 거드름 피우면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고 잉글랜드는 귀족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사실. 기사가 많은 나라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웨일즈나 아니면 스코틀랜드랑 계속 싸우면서 발전시킨 그 부대가 궁병이에요. 장궁이라고 하는 예. 롱보우라고 하는 거의 사람 키만한 그런 이제 장궁을 다루는 그 궁병들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 신분 체계로 본다면 궁병들은 대부분 평민이죠. 예. 근데 어쨌든 이 크래시 전투라는 곳에서 잉글랜드 궁병이 기사들을 대학살을 하는 근데 프랑스에서 쓰던 활보다 더 파괴력이 높은 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옷을 뚫는 거죠. 예. 야. 갑옷을? 예. 옛날에는 그냥 튕겨 나갔는데 이 롱보우라는 건 이제 뚫고 들어오는 강하게 들어오니까. 예.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사실은 프랑스 군이 그냥 거만하기만 해갖고 프랑스 귀족 막 엄청 거만하거든요. 그런 생각에 그냥 여기 크레시에 도착하자마자 크레시라는 곳이 이제 언덕이었어요. 그냥 말을 타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프랑스 군도 군병이 있었죠. 제노바에서 온 용병들이에요. 걔네들이 활도 꺼내기도 전에 어떤 어모를 해줘야 될 텐데 어모를 해주려고 하는 제노바 군병들이 활을 꺼내기도 전에 지네들끼리 그냥 가서 혼내준다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뭐 사실은 지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활이 아닌 어마어마한 위력의 활이 쏟아지는 거죠. 뚫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을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거기다 또 하나 더 이제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대포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 아 이때 대포가요? 예. 뭐 예.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대포가 먼저 쓰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사이에서는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 편에서 끌고 왔어요? 대포는? 잉글랜드 쪽에서 끌고 왔죠. 아, 전쟁 준비 많이 했네 잉글랜드는. 그렇죠. 이제 14세기 초에 이제 잉글랜드에서 대포 그림을 그린 이제 그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대포가 맞았겠느냐는 거예요. 거의 안 맞죠. 안 맞죠. 예.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었느냐? 말들이 놀래요. 아, 겁주는 용도. 빵빵 터지니까 말들이 놀라면서 꼬꾸라지는 거죠, 다들. 아. 그러면 또 화살바지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제 크래시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군.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잉글랜드군이 이제 깔레로 가서 깔레를 이제 점령하게 되고 이때 이제 깔레에서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프랑스 왕이 우리 군대 니네들 못 도와주러 간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깔레에 있었던 고위층들. 그 사람들이 에드워드 3세한테 항복하면서 우리만 죽여라. 우리 시민들은 깔레의 시민이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로댕의 작품 깔레의 시민. 깔레의 시민. 그게 요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죠.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는. 크래시 전투에서 나온 거군요, 저게.
그렇죠. 크리스천 2. 저기 이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더군요. 우리만 죽여라라고 해서 스스로 나갔다는 설이 있고. 그렇죠. 니네들 중에 6명인가 7명만 죽일 테니 뽑아와라라고 해서 다들 뭐. 고민하다가 저렇게 뽑혀 나갔다는 설도 있고. 예. 아니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중에 그 애국심 만드느라고 만든 소설이야 하는 얘기도 있더군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저는 의외로 아는 게 많아요, 교수님. 요즘에 최근에 연구된 게 마지막 쪽입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니다. 아니었다. 예, 그냥 이제 루머였다. 카더라 통신이다. 아니 극적으로 진짜 잘 만들었다 정말. 근데 어쨌든 로댕이 이 작품을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로 이제 얘기가 됐던 것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깔레를 잉글랜드가 점령하고 완전히 자기네들 프랑스 쳐들어올 그 입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간 거죠. 그리고서 이제 잉글랜드도 돌아가고 네. 전쟁은 한 3, 4년 동안 또 소강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뭐 저 프랑스 왕 잡으러 가고 이러진 않았던 모양이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잉글랜드가 그래서 발사체 무기를 쓴다는 거는 좀 더 근대적인 거에 가깝게 이제 왔는데 네. 군대를 운용하는 거는 여전히 봉건적이었던 거죠. 예. 뭐냐면 봉건적인 군대는 이제 주군한테 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데 1년에 40일에서 50일 정도예요. 그 이상 안 해요. 아, 좀만 더 가면 이기는데도? 예. 십자군도 그런 거예요. 아. 십자군도 교황이 아, 너 그 정도 가서 군사적 그 활동하고 오면은 나중에 구원받을 거야 해서 그 정도 기간만 싸우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네. 납세 의무처럼 고지가 서 있는데도 네. 십자군도 그래서 그냥 자기 구원받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뭐 그 집까지 남아서 뭐 싸우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었구나. 돌아가고 오후 여섯 시 되면 그냥 퇴근. 그래서 십자군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네. 그러니까 잉글랜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군대가 이거 지금 원정 가느라고 4, 50일 다 쓴 거죠. 다시 또 모으려면 또 어마어마한 또 준비가 그러네요. 필요한 거니까. 네. 이러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더 큰 요인이 있습니다. 전쟁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흑사병입니다. 아. 이때 흑사병이 유럽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아, 저렇게 오래된 거예요, 흑사병이? 네. 어디서 시작된 병이에요, 저건?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원나라 쪽이다. 중국 쪽이다. 그럼 중앙아시아 쪽이다. 이렇게 옥신각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중앙아시아 쪽에서 시작한 걸로. 몇, 그러니까 1, 2년 전에 그쪽에서 뭐 무덤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무덤. 예, 근데 이제 흑사병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스트균에 의해서 죽은. 사실은 유럽에서는 그때 시체를 보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확신을 못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흑해를 통해서 옵니다. 제노바 상인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뭐 속수무책으로. 네, 숙대밭이 되고. 네, 숙대밭이 되고 인구는 뭐 한 예전에 이제 3분의 1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절반 좀 안 되는. 그 유럽 인구가 그때 한 5천만이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프랑스 인구가 2천만. 아.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뭐 2천만 이상은 유럽 전체에서는 2천만 이상 죽었다고 봐야죠. 타노스가 그냥 손가락 튕기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대전보다 더 파국이었다. 네, 네, 네. 흑사병이 돌면 뭐 전쟁이고 뭐 못하겠네, 그죠? 못하죠. 네. 흑사병 충격이 어마어마한 게 뭐 전통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죽을 때는 다 이제 자연사하니까 뭐 죽을 때 이제 누우면은 이제 뭐 친지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이제 덕담 나누고 유언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건데 뭐 갑자기 뭐 난데없이 와서 죽으니까 죽는 이유도 모르겠고 병도 뭔지 모르겠고 사실은. 네. 그리고 뭐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다 죽고 신분이 높으나 낮으나 다 죽고 뭐 이런 새카맣게 되고 막 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심성적으로 변화가 많이 오게 되죠. 어쨌든 이제 100년 전쟁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그게 이제 지나가는 게 50년 정도까지. 아. 흑사병 때문에 네. 다 죽고 살 사람은 살고 면역력 갖게 되는 게 1350년대. 그 사이에 전쟁은 그냥 흐지부지. 예, 예. 아. 재미있는 유럽의 역사. 아,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고려대학교 역사교육학과 홍용진 교수님이었고요. 네. 또 조만간 다시 뵙고. 뒤에 이야기 재밌는데. 네, 또 불러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